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정말. 네, 바울 사도께서 지중해 남을 전부 도시면서 당신 사명에 얼마나 큰 긍휼을 가지셨으면 예언자 이사야의 이 말씀을 당신의 사도직에다 결론시켰는지 감탄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이어서 바울로인이라는 아주 멋있는 호칭을 드러났네요. 정말 그 바울로인들이 전쟁 후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성적으로 피폐할 대로 피폐했던 이 땅을 찾아온 지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이 자리는 두 분 주교님과 원로 사제들 그리고 각 수도회를 대표하시는 분들과 그 많은 분, 이 성당을 채운 분들이 한반도에 숨겨진 큰 나무 알베르기원에 그 앞에서 100년 전에 이탈리아 알바에서 상성 바오로 회가 탄생하고 바오로 가족의 떡잎이 벌어진 사건을 우리 조상들이 하느님께 함께 감사드리는 자리라고 봅니다. 1961년에 성 바오로 딸 수도회를 비토로 해서 성 바오로 수도회가 진출했고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의 선한목자 예수 수녀의 수도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국자 알베리온의 현대적 영생의 실추에서 바울로 가족의 그 큰 나무에 깃들인 그 많은 신앙인의 세들이 제속수도자, 성직자, 또 평신도회로 단체를 이루어서 이 자리에 지금 함께 모여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의 영생의 거목으로 자라오르면서 우리에게 비춰준 영성적 문화적 공헌에 이 자리에 오신 가톨릭 신자 모두를 대표해서 특히 문화계와 예술계를 망라하시면서 바울로 가족과 함께 일해오신 분들을 대표해서 바울로 가족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선 이 공적인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표해야 할 개인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저하고 제 둘째하고 송찬성은 번역을 생업으로 하면서 마치 재택근무하는 직원처럼 바울로 남녀 출판사에서 유출하는 책을 옮기고 권고지 한자 한 장을 유가증권처럼 헤아리면서 살았습니다. 더구나 80년대 초 제 가족의 로마 유학 학생을 중에도 뭐 눈알이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를 번역 사업을 선물 삼아서 다달이 우리 식구의 생활비를 보조해 주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저희를 바울로 가족의 일원으로 대해주신 친절에 감사드리면서 특히 표수녀님, 홍수녀님, 정수녀님, 이 베르나르도 수녀님 그런 분들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더구나 강단하기 때부터 바울로 가족의 사랑을 받아온 작은 아들 망고는 성탄 전야나 부활 전야마다 장례팀 밑에서 잠만 잤지만 소품을 앞두고도 스승 예수의 허파지스 수녀님이 동보스코와 도메니코 사교 두 성인의 이코나를 그려주시고 또 광부장님은 성작 성관을 새 것으로 만들어 축하해 주셨으니까 바울로 가족이 키워낸 사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을 감동시킨 것, 특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협력자들을 아마 감동시킨 것은 바울로 사도의 그 모든 제자들이 한 가족으로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사는 화목한 모습이었습니다. 내 수도 가족들이 땅에서 그토록 꽃피어오른 것도 여기 모인 그 제수회와 협력자들을 비롯해서 그 많은 신앙인들이 이 가족의 영생을 따라서 살아가는 현상도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라던 시편 작가의 심경 그대로가 아닌가 합니다. 60년대 초 성 바울로 딸 수도회와 성 바울로 수도회가 들어와 어려운 시절에 출판 사도직의 신함으로서 영성적으로 무지했고 메말라 이 교우들에게 서재과 더불어 음반, 영화 등으로 선물과 서머 제의 등으로 신자들과 또 일반 국민이 친숙하게 복음과
복음적 예수에 접근하는 길을 열어준 분들도 파울로 가족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용한 복음 선포에도 앞장서는 모습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비록 종이책 구독자의 급감으로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21세기 인터넷 시대야말로 바울의 사도 중에 아마도 대박이 터진 세기라고 봅니다. 2013년도에 막강한 파워 블로거가 있는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 1위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계 2위랍니다. 그러나 이 트윗 횟수로는 세계 최고의 파워 블로거가 교황님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리트윗을 한번 할 때마다 복음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베리오니 목자의 제자들이 찍어내는 책을 구입하고 재배간 CD를 들고 다니고 상문을 끼우고 다니는 사람들은 소수겠지만 지하철에서 저 모든 험지족들이 들고 다니는 걸 구하는 스마트폰이야말로 바오로 가족의 새로운 선교마당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세계는 파워 블로그가 지배하리라는 것이 미래 학자들의 진단입니다. 젊은이들만 아니고 지구상의 모든 남녀가 스마트폰이라는 복음서를 하루 종일 손에 들고 다니고 하루 종일 복음을 읽고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빅뱅으로 발생한 전파가 하느님의 음성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 위를 가득 흐르는 성령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SNS나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인간의 오락물이 아니고 이미 인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와 비행기만큼 인간의 발걸음이 빨라졌고 도플레인만큼 인간의 팔이 굵어졌듯이 인간의 귀와 입은 전화기로 확장됐고 인간의 시선은 TV를 거치고 스마트폰을 거쳐 인터넷에 떠드는 모든 정보와 모든 영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없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없습니다. 아니 인류에게도 존재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존 다운넷 같은 복음의 복음 큰 규모의 복음 매체는 여러분 아니면 누가 세우겠습니까? 인류 사회가 단지 흥미와 오락에만 몰 것 중에 인류와 진리와 생명이 한데 어우러져 진리 안에서의 사랑으로 더 흥미롭고 더 재미있게 사람들의 눈과 귀를 끌어당길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21세기를 맞아서 교회와 수도자들에게 밖으로 나가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권유가 바울의 가족에는 유에테인 본티노의 본베르시온이라는 창립자 같이 끊임없이 전향하는 서점과 스튜디오와 선물 제작소 그 이상의 지평으로 나가라는 초대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100년을 맞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고 21세기에 인터넷이 생겨라 하시자 복음 선포의 빅뱅을 받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주최하실지 모르겠습니다.